한 명 빼놓고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북한군이, 아, 북한군이 첫 교전에서. 교전에서. 그런데 이제 일시가 언제고 도대체 몇 명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가 없이 그냥 한 명 살았다 이래가지고. 아, 그게 약간 좀 이게 신빙성에 대해서 조금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나왔어요. 북한군이 쿠르스크 투입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동영상이 나왔는데요. 이 보시면 조금 끔찍합니다만 생존자 한 명. 네. 시체 밑에 숨어서 살았다. 이게 오늘 보도가 어젯밤에 죽은 척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척한 거. 이게 실제로 이게 많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한 생존자인데. 근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공개한 거예요? 아니면 러시아에서 공개한 건가요? 여기 보면은 이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첫 전투를 치른,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군 선발대.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거죠. 그렇죠. 네. 포로로 잡혔는데 북한군 선발대입니다. 첫 전투에서 다 죽었는데 요 사람 하나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아직은 처참합니다. 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닌데 저 전후에 그러니까 다른 시체 밑에서. 밑에 깔려 있어서. 깔려서 그냥 죽은 채 하고 있었던 거죠. 겨우 살아난 거죠. 아, 근데 지금 보시면 저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데 완전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뭐 거의 뭐 이 사람은 뭐 거의 뭐 지금 살았어도 살은 게 아닌 이제 끔찍한 상황으로 하여튼 목숨은 간신히 건졌는데 자기 동생 김민호는 죽었다. 그리고 My brother 김민호. 그럼 뭐 인터뷰 하는데 러시아에서 그 개들이 막 추적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예요. 바로 죽었고 김의 머리는 그냥 바로 날아갔고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생생히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40명 중에 거의 대부분 죽었다. 네.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올려주세요. 제목만 내면 어떻게 영상이 여기. 그리고 그런 시체 밑에 숨어 있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영어로 나오고 있는 조금 더 올려 여기 나오고 있죠. 네. 여기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아마 이제 말은 이제 한국말로 인터뷰, 하겠죠. 인터뷰하는데 여기 이제 그 현지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 동생은 그리고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았다. 러시아 쪽 개들이 막 공격하려고 덤벼드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상황 보십시오. 얼굴이 이거 방송으로 나가도 되나 할 정도로 끔찍하게 이 사람 하나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40명이 다 죽었다니까. 40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요거 뉴스가 터지기 하루 전날까지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증거가 있냐 이러고 나왔어요. 뭐 증거도 없는데 왜 저렇게 떠들고 근데 이 뉴스가 나오고 근데 그것도 못 믿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나왔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면 끝난 거죠 뭐. 끝났잖아요. 아유 참 끔찍. 그러니까 이제 전투가 계속 개시되면 북한군들이 이제 계속 포로 잡힐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것저것 이제 증언을 할 테니까 몇 명이 같이 파병이 됐다. 지금 벌써 40명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대에 포함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올 거니까. 그 부대가 40명이 그러니까 하나. 근데 이게 총알바지가 됐어. 총알바지. 소대죠. 40명. 40명 소대죠. 소대가 죽은 거예요.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북한은 전쟁 경험도 없고 전쟁을 경험한 그 지휘관도 없거든요. 지휘관도 없죠. 지휘관도 없기 때문에. 근데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남의 나라. 지형도 말고.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산악지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북한군들이 다른 건 몰라도 땅 파는 건 기가 막히게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숨는 거 잘하죠. 산악지형에서. 네. 산악지형에서 땅 파고 숨는 거 이런 건 잘하는데. 벌판이에요. 완전 대평원에 거기다 뻘밭에. 뻘밭에. 그런 데서 이 지금의 장갑차 없이. 지금 나뭇잎도 다 떨어졌대요. 네. 그러니까 앙상한 가지만 있어서 완전히 노출돼. 탱크나 장갑차 없이 그런 개활지 대평원에서 전투를 한다는 건 그냥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를 밀어넣는 거나 마찬가지로 밖에 없죠. 그게 되죠. 이제 뉴욕타임스에도 그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고기 덩어리를 밀어넣는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으니까. 그 비슷했던 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하고 독일이
쏨 전투라고 그게 이제 그 단일 전투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나가 하루 밤새 12만까지 예, 하루 사이에 양쪽 군대 합쳐서 12만의 전사자가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개활지에서 무대뽀로 서로 맞붙으면 기관총 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냥. 이쪽 근데 그냥 그걸 예, 그 나폴레옹 시대 때의 전술대로 그냥 쭉 밀어붙이는 기관총 앞으로. 그러니까 기관총 앞에다가 사람이 그렇게 가면 당연히 죽는 거죠. 거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와르르 죽은 다음부터 이제 전술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 개활지 전투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탱크 없이 개활지에서 전투한다. 아니 그거를 러시아군을 네. 못 밀어넣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군도 60만이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밀어넣으니까 북한군을 갖다가 밀어넣으니까. 지금 뭐 북한뿐만 아니라 뭐 네팔 뭐 그런 몽고 뭐 이런 그 각종 그 주변 나라 주변국 아프가니스탄 이런 주변 국가에서 젊은이들한테 모병을 한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네. 많은 돈을 주고. 그러니까 용병이죠. 예, 용병이죠. 뭐 그 용병들 러시아 군복 입혀가지고 밀어넣는 건데 지금 이 북한군은 정말 개죽음인 게 북한 군복을 입고 북한군 작전 사령관이 별개 작전을 하다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군복도 러시아 군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한 군복이 아니라 러시아 군복 입고 있죠. 러시아 군복 입혀서 네. 어저 보이세요 러시아 군복. 신분증도 무슨 몽골 사람 이런 걸로 위장해가지고. 몽골족. 네. 근데 말은 한국말 하는데 뭐. 러시아에 여러 개 족이 있잖아요. 몽골족도 네. 있고. 그 몽골 소수민족이 있는 거죠. 소수민족 그 저 신분을 이용해서 아. 근데 뭐 말을 한국말을 하고 자기가 북한에서 그러니까요. 왔다고 하는데 뭐. 근데 이제 이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서부터 몇십만 명이 앞으로 죽을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지금 이제 12,000명인데 그게 아니라 88,000명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분석이. 이미 12,000명은 네? 픽스돼서 한국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88,000명 앞으로 12,000명 넣는데 몇 명은 못 넣겠어요. 그리고 10만 명까지 봅니다. 네. 그러면 이거 거의 다 죽는다고 봅니다. 북한이 군대가 100만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한 10만 정도 가도 희생시키겠다 이건데. 그리고 이제 돈도 벌고 이제 요번에 또 미사일 쐈잖아요. 화성포 19 이거 시험 발사 성공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완전히 마지막 퍼즐을 끼워준 거거든요. 이거 뭐 요번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예. 수입해서 이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얻고 돈도 얻고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 죽어도 괜찮다고 김정은이가 파병을 결정했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이번에 마지막 퍼즐을 끼웠습니다. 이게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좋아했대는데 나쁜 놈이야. 김정은이랑 같이 가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네 병사들 다 죽여놓고 이 기술 저 얻어다가 쏘고선 저 축포 터뜨리고 불꽃놀이하고 이 나쁜 놈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한 명 겨우 살았는데 방금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여러 개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모아서 북한에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 북한 사람들이 이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가서 개죽음 되고 있다. 네. 아 이게 그 돈을 얼마씩을 받고 있는데 90% 이상 김정은이 다 먹고 그거를 알아야 돼. 네, 병사들은 얼마 네. 뭐 몇십 한 달에 몇십 불 가지고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운다. 네, 그리고 뭐 거의 다 죽어나간다. 네. 지금 북한 인민들이 지금 술렁거리기 시작했답니다. 파병된 거를 알았대요 이제 인민들이. 근데 전투가 시작돼서 죽은 건 아직 모른다. 어저께 확인했는데 죽은 것까지는 아직까지 북한 주민이 모른대요. 근데 파병된 건 알고 벌써 장마당 같은 데서 굉장히 수군대면서 사실 욕을 한대요. 아니 소문이라는 게 금방 나지. 예, 뭐 꼭 무슨 통신 이런 거 없어도 옛날에도 그냥 소문 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금방 퍼지는 거거든요. 이 파병 같은 건 굉장히 그 핫한 이슈라서 그러면. 당연히 전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안다고 봅니다. 네, 진호프님 감사합니다. 네. 만 명이 만일에 북한에 갔다면,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에 갔다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 네,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 훈련, 연합훈련 명목으로 갔다고 이제 처음엔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뉴스가 저렇게 다 터지는데.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또 대남 방송으로 대남방송으로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파병한 게 소문이 다 나는데 아마 오늘 내일쯤이면 죽은 것까지 이제 저렇게 고기밥 된 게 이제 소문이 북한 주민들한테 소문이 다 날 겁니다. 네. 그러면
상당한 이제 동요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쏘면서 인민들도 다지고 우린 이렇게 성공했다. 이거를 이제 결속을 시키고 미국한테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저는 걱정되는 거는 오늘부터 5일까지 사이에 11월 5일 한 4일 남았죠. 네. 그 대선까지 사이에 미대선. 지금 핵실험 7차 핵실험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풍계리 3 그 터널에서 네, 그거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기왕 하는 거 ICBM 가지고는 뭐 이제 꼼짝 안 하니까 핵실험까지 한번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중에도 갑자기 지진 났다 이러면 그렇죠. 한 4 내지 5 정도 지진 나거든요. 네. 네. 인공이긴 하지만 리히터 지진기로 한 4 내지 5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뜨면 아 북한이 핵실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압박을 하는 건 미국도 지금 북한을 압박을 하는 게 더 이상 파병 한 장병 여러분 군 전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참여하면 다 사람 개죽음 당합니다. 그 죽이겠다는 거거든 미국이. 너들 참여하면 우리 무기로 다 죽으니까 너 탈영하든지 참여하지 마라 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한테 이제 이 뭡니까 이 북한은 압박을 하는 거. 우리 니네들 워싱턴으로 날릴 수 있어. 이건 성공을 한 거예요, 이번에. 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고도 7,687km를 날아갔어요. 85분간을 비행했는데, 완전하게 이제 성공했다들 군사 전문가들. 저 이제 고각 발사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상 발사를 하면 15,000km까지 그렇죠. 날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 본토를 이제 겨냥했다. 네. 가는 거리에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만세님 감사합니다. 아 송일국 씨 부인이 또 의심되는 추정되는 미니트맨 3가 이제 그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그 강력한 ICBM인데 미니트맨 3가 그 미국 공군 기지에서 발사하면 대개 이제 태평양 상공 섬에 30분 만에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니트맨3는 마하 한 5, 6 뭐 이런 속도로 나니까 그런데 그렇지. 지금 저거는 이 정상 발사를 했을 때 지금 85.9분이나 비행했다는 걸 보면은 네, 굉장히 멀리 날아간 거예요. 멀리 네, 정상 발사는 이제 한 45도, 뭐 50도 이런 정도 각도로 쏘는 건데 이건 지금 70도, 80도로 이렇게 쐈기 때문에 그 높이는 많이 올라갔지만 멀리는 1000km밖에 안 간 건데 정상 발사를 하면 정상 발사를 하면은 15,000까지 갈 수 있다. 다 하니까 네. 정상 발사는 지금 할 수 없죠. 그럼 미국의 전역에 닿는 거죠. 전역에 닿았기 네. 때문에 전역에 닿을 수 있다는 이제 퍼포먼스만 보여주고 정상 발사를 안 한 거죠. 그러나 거리 이제 시간으로 봐서 85분간 비행을 했고 날아간 그 각도하고 거리를 봤을 때 미국 본토는 충분히 사정권 내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쏜 겁니다. 근데